이게 따끔 따끔 뜨끔 뜨끔 이래. 그러니까 사람이 환장해겠어, 환장. 그래도 요 개선병원에 가도 대장포증 얘기를 안 하더라고. 서울 가니까 아빠 골절이래. 오래됐대. 뼈가 다 짜부러 붙었대. 아우 대단하다 그러더라고 선생님이. 어떻게 깜짝 놀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왔느냐 날더러. 수영자고 이름은. 또 나이는 81세고. 계산군 계산읍 동부리. 너무 자세한데. 내 나이는 81. 이름은 윤. 명희. 이가 아니고 희. 저기서 장사를 했더네요. 해장국 장사를. 일을 했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야. 이렇게 가마솥에다가 고기를 삶아서 내장을 이렇게 건져서 이렇게 했는데 따끔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담절했다 이랬어. 다 건져 놓고 했는데 아주 뚜껑거려. 당체 뚜껑 뚜껑 이래더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내가 저녁 때 병원에 갔지. 여기가 아파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어보더니 괜찮아요. 멀쩡해. 이래대 선생님이. 그러니까 괜찮다니까 집에 와서 괜찮다 그래서 집에 와서 있었지요. 있었는데 점점 더 아픈 거 아니야? 아, 그래서 그러면 담 들렸는가 보라고. 담약을 또 사다 먹었어. 그래도 안 나. 그래서 또 저 병원 갔다가 서울로 간 거지. 그래서 서울 가니까 아빠 골절이래. 오래됐대. 뼈가 다 짜부러 붙었대. 서울 병원 선생님은 할머니 상태 보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아우 이래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딴 사람 같으면 119 타고 와요. 참을성이 너무 많아도 안 된다고 좀 아프면 얼른 아프다고 얘기해 주라고. 여기서 안 아프 저기 괜찮다니까 나는 괜찮은 줄 알고 담 절렸다고 그냥. 아우 그렇게 아프 많이 아프면 내가 무조건 예 여기서 모르니까 빨리 청주로 가 청주로 가 큰 병원으로 가 이래. 친구 중에 그래서 하나 죽었다니까. 내 친구 하나 여기 병원 갔는데요 감기가 걸렸다 그러다가 왜 기침이 자꾸 나고 약방마다 댕기면서 약을 사 먹어도 안 나. 청주 가니까 폐혈증이 일주일만 왔어도 안 죽었다 그러더라. 일주일만 먼저 왔어도 폐혈증이 왔대요. 그래서 죽었어. 아유 그렇게 빨리 덧없이 죽었어. 내가 혼자 여기 있는데 괜히 뜨끔뜨끔하고 괴롭고 한쪽도 나는 거 같고 그래서 나는 감기라고 뜨거운 물만 자꾸 끓여서 먹고 병원에 가서 감기약을 쥐다 먹고 이랬어. 계산병원을 몇 군데를 댕기고 막 약을 쥐다 먹고 이래도 안 되는겨. 점점 더 하는겨. 그래도 요 계산병원에 가도 대장포증 얘기를 안 하더라고. 이래 따갑다는 게 뭐? 알레르기래나 뭐라 그러면서 약을 주고 그러니까 내가 한 애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내 혼자만은 한 2주를 키워온 거예요 병을. 하여튼 여기 반 등들이 반 빽들어서 이렇게 깔이 마냥 탁탁탁탁 불어나면서 빨갛게 튄 거 마냥 그렇게 났었어요. 근데 그렇게 지독한 거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 난 내 생전에 처음에 대장포증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래가지고 한 달을 이렇게 날마다 소독하고 약 먹고 주사 맞고 있다가 이제 퇴원을 해서 집으로 와서 약 먹고 그래도 안 나.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가만 놔두는 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아이가 1학년 때 학교에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 발등으로 차 바퀴가 올라갔다 내려간 사고였는데 발등에 뼈가 이제 으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계산 지역의 병원에 갔더니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만 반복을 하니까 거기에 아이를 맡기고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큰 병원으로 갔어요. 대학병원으로 아이를 가는데 가는 시간이 1시간 반 걸렸거든요. 그동안 너무 우는데 제가 그 시간을 지금도 떠올리면 너무 눈물이 나요. 아이가 너무 아파해서. 사실 그닥 지금 현재도 나아지지는 않았거든요. 전국에서 이제 치료 가능 사망률이 충북이 제일 높다. 지자체 중에서는 치료를 했으면 죽지 않았는데 치료를 하지 못해서 죽는 사망률이거든요. 이제 고령층이 많다 뭐 이제 이런 걸 다 없애서 그냥 연령을 표준화 시켜가지고 사망률을 냈을 때도 충북이 가장 높아요. 의료기관 수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전문의도 부족하고 간호인력도 부족하고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여기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병원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아픈 사람은 안 아프게 해주고 그리고 나같이 이렇게 이거 뭐 별거 아닌데도 그렇게 이렇게 오래가고 이렇게 따고 선생님이 좀 잘 보는 선생님이
그냥 병을 좀 잘 봐서 좀 그렇게 여기서 치료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요 서울 가려면 그래서 차를 몇 번 타야 돼. 계산해서 서울 가는 거 한 번 타야지. 또 서울 가서 전차를 한 번 타야지. 거기 가서 또 타야지. 네 번 타야 돼요. 그게 좋지만 늙을수록 병원이 가까워야 돼. 멀으면 힘들어요. 그죠?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행복이지. 안 그래요? 아프지 않고.